간 이식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간 이식을 하면, 여러분, 이식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기계적으로 되어 있어도, 물질적으로 되어 있어도,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는 영적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자동차는 부속품이 뭐가 고장 났으면 그거 새 부속품 갖다 끼면 어떻게? 그러면 끝나요.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이식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른 사람의 간을, 내 간을 빼내버리고 그거를 대체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자동차 부속품 갈아낀 거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예, 네, 그 남의 간을 턱 갖다 끼워 놓으면 여러분의 T세포들이 쫙 돌아댕기다가 이거 우리 거 아닌데? 그래요. T세포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검열해서 이게 진짜 내 세포인지 아닌지 다 확실하게 T세포는 검사를 해야 돼요. 왜? 내게 아니면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없애야지. 그래서 암세포도 T세포 죽여버리는데 왜? 이게 진짜 내게 아니야. 이게 왜요? 변질됐어. 그래서 내 세포가 변질된 것도 내 T세포는 죽이는데 남의 세포는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내 T세포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게? 거부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거부 반응은 T세포가 거부를 해요. 내 세포가 아니야.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남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 거부 반응을 해버리면 막 아파요. T세포가 내 간을 막 공격해서 파괴하니까 막 열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거부 반응을 억제하면 되니까. 어떻게 억제할까? T세포가 거부 반응을 못하도록 하면 돼.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돼. 면역 억제제는 T세포를 죽이는 약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줘서 T세포를 자꾸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예, 네.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돼요. 그러면 암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그리고 간 암으로 인해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면 그 본래 있던 간 암세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육안으로 보진 못하지만은 내 몸에 어떻게
많이 남아있어요. 간만 떼냈다 뿐이지. 그래서 내 몸을 돌아댕기던 암세포가 면역 억제를 하니까 그 암세포들이 어떻게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라고, 그리고 온 몸을 돌아댕기다가, 여기 세간이 있네? 그래서 그 간 속으로 들어가서 또 암이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의사들은 다 그런데 왜 간이식을 해요? 시간을 좀 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식 안 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조금 더 살수 있다. 완전한 치유를 바라고 간이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환자 차원에서는, 이식하면 되겠네. 천만에. 그래서, 이식하고 나면 계속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간 이식, 콩팥 이식을 안 했을 경우는, 막,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사는데, 이식을 하고 나면, 그것도 새 간, 새 콩팥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암이 치유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 면역 억제제 치료는 부작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주 괴롭습니다, 환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간 이식, 콩팥 이식을 하고 나서, 우리 몸이, 우리의 T세포가, 거부 반응을 안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지. 그러면 이식 수술 받을 만하죠.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간 이식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의사가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의과대학에 있는데 그 의사를 만나면 꼭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그리고 그 의사는 온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간 이식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최고로 많은 환자들을 간 이식을 한 경험도 풍부하고 수술 기술도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1999년에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처음에 방송 나갔던 때는
그게 1888년 88올림픽 끝나자마자 9월 중순부터 방송이 돼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제 KBS가 팀 촬영 팀이 미국에 와서 이제 저하고 40일간 쭉 댕기면서 이제 미국의 그 최고 권위자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과 만나서 제가 대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 후에 이제 1999년도에 그게 99년도인가. 하여튼 그 다음 기회에 또한번 더, 이제 KBS 촬영팀하고 미국에 또 순회를 하면서 이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만나서 이제 대담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간이식 최고 전문가 그분하고 이제 만나자고 이제 편지를 띄었어요. 근데 그때 편지를 띌 때는 제가 명함도 KBS에서 만들어 줬어요. 한국 국영 KBS 방송 의료 담당 수석 기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의사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야 이렇게 만나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방송에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임시로 그렇게 KBS에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제가 토마스 스타즈 이라는 유명한 박사예요. 그분을 이제 1대1로 면담하는 거를 딱 찍었어요.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장기 이식 수술을 했어도 거부 반응을 T 세포가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랬냐 하면 아이고 제가 그 한국에 그분이 옛날에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모교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장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식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식 받았으니까 무슨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 면역억제 치료를 계속 받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야. 부작용이. 그래서 이분이 막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약 부작용 때문에 막 직장에서도 빌빌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면역 억제 치료 부작용 때문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좋다. 나이 직장 스트레스 많이 주는 직장 생활 관둔다. 그리고 그분의 고향이 익산이었습니다. 익산. 전라북도 익산.
익산으로 내려가서 그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자기 아버님 그 땅 산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다가 초가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텃밭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그분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골 가서 내가 정말 건강하게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라는 거는요 누구나 혼자 조용하게 생각하면 이렇게면 낫겠다라는 그거예요 뉴스타트. 이제 그런 그 뉴스타트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속삭여 주십니다. 너 욕심 다 버리고 어떻게? 네. 맑은 공기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음식 먹고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운동하고 이제 노동을 해야 되니까 텃밭하고 그러면 낫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하는 생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서는 난리 났죠. 이거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하면 죽는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어. 면역 억제 치료를, 그 약을 다 끊어버리니까 너무 좋아.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그 시골로 들어갈 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죽겠다. 근데 난 더 이상 이 면역 억제 치료 못 하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이거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죽으면 죽지. 딱 각오를 하고 딱 들어가서 탁! 안 죽는 거야. 한 달 지나도 안 죽고, 두 달 지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상해서 뭐 6개월 후인가 1년 후인가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이 멀쩡하게 살아있어. 잘 콩팥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온 한국 의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게. 아니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 T세포가 심장을 파괴를 안 한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T세포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거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T세포가 변했다면 T세포 속에 있는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했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T세포 성질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변하면 거부 반응을 하는 성질이 안 하는 성질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던 때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거기서 많은 그 이식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예, 격려해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딱 들었어. 근데 그분을 콩팥 이식 수술을 해준, 그 수술을 해준, 분을 제가 또잘 알아요. 우리 선배야. 그러니까 그 선배도 자기가 수술을 그 환자를 분명히 해줬는데,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귀신이 홀린 것 같다. 그 선배님, 어떻게 아주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소식을 제가 딱 듣고, 이야, 뉴스타트를 하면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서 성질이 변해서 반드시 거부 반응을 해야 하게 돼 있는 T세포일지라도 거부 반응을 뭐요? 안 하는 T세포로 변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더 깊이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 의학적으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알고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환자 본인의 T세포가 자기의 정상적인 조직 기관을 자기의 T세포가 자기가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나의 T세포,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염. 여러분 중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신 분 계세요. 왜 기능이 저하됐냐 하면, 나의 T세포가 내 갑상선을 뭐예요? 공격해. 그리고 여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갑상선 기능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이 막 항진됩니다. 올라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촥 내리막을 가서 갑상선 기능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할수 없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병이, 자가 면역성 병이 있을 수 있어요? T세포가 뭐예요? 변하니까. T세포가 변해가지고, 본래 정상적인 T세포는 T세포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절대로 T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이 T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 무슨 망막박리증, 황반변성, 뭐이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탈모증, 온갖 병이 많아요.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그래서 콩팥을 공격하면 콩팥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또 T세포가 변질해서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 뭐,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거는 T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도록 변질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T세포는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익산의 그분도 마음을 죽었으면 죽고 뭐 상관없이 뭐안 되면 죽는 거지. 난 다시는 약 먹고는 못 살겠어. 그 대신 뭐요? 스트레스 안 받고 난 건강하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T세포가 그 뜻이 감동적이에요, 아니요. 아, 이거, 이 사람 공파선 공격을 뭐요? 안 해야 되네. 이 사람은 확실히 앞으로는 건강하게 뭐요? 살고 싶어 하는 뜻을 굳혔네. 야, 이 뜻이야. 아시겠죠?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야. 그래서 저는 그 닥터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그 최고의 그 간 이식 전문가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가 간 이식 수술을 지난 30년 동안 수천 건을 했어. 수천 건을 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간 이식 수술을 해준 환자들 중에 면역 억제 치료를 안 받고도 계속 생존하고 있는 환자가 있느냐? 그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깜짝 놀라냐 하면, 그 자기 그래요. 세상에 네 같은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때까지 많은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만은 누가 자기한테 네가 하는 이 질문을 할까봐 제일 겁났다 이 말이야. 왜? 이 질문을 만약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한다면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왜 있느냐? 왜 면역 억제 치료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느냐? 물어본다면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없다. 왜 의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유전자는 결국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죠.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유전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긍정적인 뜻을 탁 품고 유전자 자체도 뭐예요? 뜻을 나타내는 글자 아니에요. 글자. 그렇죠? 그런데 내가 환자로서 내가 나는 살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놀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좀 명단을 좀 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건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해요. 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의사가 자기 환자의 정보를, 개인 이름까지 대고도 주고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건 못하겠고, 그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 환자들은, 면역제 치료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약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 면역제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환자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
콩팥을 하나 붙여놨는데 또는 간을 이식해놨는데 이 T세포가 가서 그거 다 파괴시키면 죽죠. 그걸 또 새로 이식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식해봐야 뭐예요? 면역 억제 치료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환자가 있어. 있지만, 안 죽은 환자도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환자하고 안 죽은 환자하고 차이가 뭘까? 영적 에너지 차이에요. 오늘 면역 억제 치료도 이제 못하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사람들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살까? 자,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죠? 면역 억제 치료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고, 면역 억제 치료를 계속하면 죽을 것 같고, 너무 부작용이 나쁘니까. 근데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하면 죽고,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해도 죽고, 뭐요? 안 해도 죽어. 뭐, 여러분의 암하고 똑같아요. 항암 치료 해도? 안 해도? 뭐요?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영적 뭐요?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산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겠어요? 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인간의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요? 그 사는 사람은 왜 살까요? 절망을 하지 않고, 인간은 어쩔 수, 나를, 인간 의사들은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내 콩팥을, 내 간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제일 잘 고치는 존재는 누가 제일 잘 고쳐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딱딱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 뭐 수리수리 마수리 비옵나이다. 뭐 돈 10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 그 면역 치료를 중단하면서, 그 어떤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지. 와,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저는, 6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벌써 20년 지났죠. 그분은 지금 한 80 됐을 거예요.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제가 그분이 궁금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대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묻는, 던지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걸 그분이 느끼고, 야, 너 어떻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네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하나 다참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그러면서 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 자기도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면역 억제 치료를 중단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탁 질문을 던지니까 네가 무슨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탁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있죠. 왜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네, 그리고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네. 뜻은 영적 에너지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살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아니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탁 가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가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나가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죠.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고, 저는 뭐예요? 유전자와 영적 에너지의 관계,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면역 치료 억제 치료를 중단해도, 이렇게 보니 저를 탁 쳐다보더니 내가 제일 받기를 두려워하는 질문을 네가 하는구나. 그러면서 탁이 사람이 그때 담배를 탁 꺼내서 탁한대 피워 먹으라. 그래서 하고 천장을 쳐다보고 내뿜더니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You know what, Dr. Lee? 내 생각에는 이 T세포라는 것은 자기만의 우주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You know what, Dr. Lee? I think T-cell has its own universe. T세포는 자기의 우주가 따로 있는 그 말은 제가 들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T세포도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신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적 에너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이야. 그래서 제 수수께끼가 다 풀렸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T세포 유전자가 변하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죠. 자,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을
걸린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 환자의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됐을까? 뜻이죠, 뜻. 무슨 뜻, 어떤 뜻을 마음에 품었기에 결국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의 세포들을 공격해서 그런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내 갑상선을 공격해서 혹은 내 콩팥을 공격해서 혹은 내 눈을 공격해서 혹은 내 신경을 공격해서 혹은 내 근육을 공격해서 혹은 내 모세혈관 공격해서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돼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의 종류가 즉 자가면역성 질병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왜 T세포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T세포는 우리의 뇌와 뭐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면역학도 있다?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도 다시 생겨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어떤 뜻을 많이 품었기에 그렇게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을까요? 정신신경 면역학적인 얘기예요,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뭐 미워하고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다 하죠. 그런 사람들 다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냐 하면, 아이고 마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T세포들이 안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나 봐요, 가끔.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생체 전자파로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자가면역성 병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고 여성분들 중에 어떤 여성들 막 왈가닥 여성들은 이게 잘 안 걸려요. 막 이래가지고 나는 뭔 살겠다. 이런 여성도 안 걸려. 어떤 여성들 걸릴까? 속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살아? 괜찮게 산다, 아마.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솔직하게 막 털어놓고 막, 못 살겠다, 이거! 이런 사람도 탁 털어버린 사람들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요, 가만 보면 성질대로 걸려. 알겠죠? 닥쳐, 나 못 살겠다, 이게 탁 죽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병 걸려도 화끈한 병 걸려서. 갑자기 심장마비에 탁 걸려 쓰러진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화끈한 병 걸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암 환자들은 자가면역병 걸리는 분들하고 비슷해요. 암 걸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왜 스트레스 많이 받냐? 주위 사람들이 자기 같지 않아. 아시겠죠?
자기 같다는 말은 무슨 말? 책임감이 강해. 무슨 일을 맡기면 뭐요? 완벽하게 해내야 자기 속이 시원해. 책임감이 강하고. 네. 그리고 뭐요? 그리고 남한테 베끼치는 것을 아주 싫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사로 남한테 베끼치고 뭐 일 맡겨놔도 뭐요? 완벽주의 천만의 말씀. 책임감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일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상해 죽겠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난리도 못 쳐겠어. 왜? 난리 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못 됐다 그럴까 봐. 왜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착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둘러보세요. 다 참 괜찮은 사람들만 오셨어. 이 사회에서 정말로 뭐예요? 쓸모 있으신 분들이요. 그런데 이 막 다른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책임감도 이런 사람이 너무 주위에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속상한 게 많고 기가 막힌 게 많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감이 강하니까 이제 막, 이 세상에는 자기 할 짓은 책임 맡을 일은 안 해놓고 자꾸 남한테 가서 뭐예요? 뭐 도와달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또 이제 좋은 사람이란 말 들으려고 또 도와주네. 또 도와줘놓고 속상해 죽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야. 참 좋은 사람들이야. 도덕적으로는 참 좋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맘 놓고 친구를 사귈 만한 사람들이라니까. 아시겠죠. 박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노래라도 불러야 되고, 하하하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하하, 이렇게라도 좀 주책이라도 돼야 된다니까. 근데 주책까지 되기 싫으면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무엇으로 선택하라? 행동으로 선택하라. 이 행동의 선택을 안 하면 갑돌이 갑순이 꼴납니다. 갑돌이 갑순이 꼴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갑돌이 갑순이는 마음은 서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뭐뿐이야? 마음뿐이야. 행동에 안 옮겼어. 그러면 행동으로 마음은 사랑해. 근데 행동에 안 옮겨가지고 결국 결말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달 보고 울어!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되지 마세요. 아니요. 마음뿐이면, 박사님 강의 너무, 너무 감동적이야. 박사님,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잘 하실까? 아무리 그래봐 소용없어. 뭐 할 때까지? 행동으로 옮겨서 선택할 때까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강의 처음 해봤네요. 결국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넣어주는 뜻. 그렇죠. 긍정적인 뜻. 예. 진선미의 뜻. 용서하라는 사랑의 뜻. 그렇죠. 이것으로 여러분 꼭 유전자가
회복돼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